서울 조계사 어린이와 중고등학생 법우들이 함께하는 송년법회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이민년 화엄살림 대법회가 회양법회를 통해 한 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불교 한경연대가 국악인 남상일 씨와 가수 박희진 씨를 새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불교 한경연대는 새해 사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환경운동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웃 종교 최대 명절 크리스마스를 맞아 울산 함월산 백양사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화합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불교계 연말 자비나눔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선 외국인 노동자와 청년불자들을 위한 성품, 장학금 전달 등이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 조계사 어린이와 중고등학생 법우들이 함께하는 연말 송년법회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새싹불자들이 불교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음악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형형색색의 조명 등이 빛나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스님과 어른들 틈 속에서 반야심경을 외는 아이들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서울 조계사가 마련한 연말 송년법회. 어린이회와 중고학생의 법우들 가족뿐 아니라 학생의 선배들도 참석했습니다. 저희도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좀 적조했던 동문들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아우님들의 멋진 신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연주자들이 바이올린 솜씨를 뽐냅니다. 귀에 익은 에델바이스 곡의 아름다운 선율이 객석 곁으로 다가오고 관객들은 추위를 감싼 따뜻한 무대에 하나둘씩 빠져듭니다. 이어진 밴드팀의 활기찬 연주와 노래에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공연의 열기는 점점 달아오릅니다. 평소 갈고 닦은 실력과 끼를 마음껏 선보인 청소년들에게 이번 공연은 학창 시절의 멋진 추억입니다. 3, 4살 먹은 꼬마 아이들부터 학생회 출신의 70대 어르신들까지 함께한 조계사 송년법회. 세대 간 이해를 넓혀주고 문화 소통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이후면 여러분들이 조계사 주인이 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량에서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는 우리 어린이 저학년 친구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참 예쁘고 귀엽고 늘 예쁜 모습으로 잘 커주기를 부처님께 기원 드릴 뿐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조계사란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어린이 중고학생의 송년법회. 서로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고 음악으로 소통하는 잊지 못할 연말을 선사해줬습니다. BBS 뉴스 정현석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한 달간 펼쳐진 이민년 화엄살림 대법회가 마무리됐습니다. 통도사 설법전에서 펼쳐진 회양법회는 관욕과 상담불공, 전전계사 중산해남스님 법문, 위패봉송의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한 달간 이어진 화엄살림 법회가 모두의 노력으로 원만 회양했다며 법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동참 사부대중 모두에게 불연이 가득하길 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문스님은 양산 원동중학교 드림야구단에 지역 스포츠 인재 양성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통도사 자비원 발전과 의료봉사에 헌신한 송석중 언양요양병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불교적 생태관으로 기후위기에 맞서고 있는 불교환경연대가 국악인 남상일 씨와 가수 박희진 씨를 새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금까지 강조해온 개인적 실천에서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환경운동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불교환경연대의 지난 한 해와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악인 남상일 씨와 가수 박희진 씨, 두 인기 불자 음악인이 불교환경연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가수 라마 씨와 피아니스트 이면정 씨에 이어 불교환경연대 홍보대사로 선발된 이들은 내년부터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그 큰 자비사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내려놓고 욕심 덜 부리고 소욕지족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사장 다니면서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해서 우리 관객 여러분도 생각해보자라는 이런 멘트 한번 더 날려주는 것도 제 역할일 수 있을 것 같고 불교 환경연대 홍보대사는 실질적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피아니스트 이면정 씨가 라이브 연주를 선물한 올해 그린 콘서트는 대성황을 이루며 기후위기 대응회장으로 떠올랐습니다. 불교 환경연대! 피하라! 불교 환경연대는 두 명의 아티스트가 더해진 만큼 새해에 더 풍성한 문화행사로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사람들을 여럿이 동참하게 만들고 이어주고 또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데는 문화만큼 큰 것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토크라든지 다양한 그 문화 콘텐츠를 이와 함께 불교 환경연대는 올해 첫 수강생을 받은 녹색불교 지도자 양성교육을 비롯해 꾸준히 운영해온 기후학교 출신 환경 지도자들이 내년부터 펼칠 활발한 홍보 활동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녹색 아카데미, 환경 인문학 수업으로 시작한 기후학교는 올해 재생에너지 문제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진행 중이고 회당 30명 수준이던 수강생은 50명까지 늘었습니다. 녹색불교 지도자 양성교육 역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후위기 정책, 생태민주주의 같은 주제를 포함한 체계적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호평받았습니다. 전국의 사찰과 단체, 그리고 사찰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또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종립학교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해서 환경교육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양성에 올해는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 환경운동이 개인적 실천에서 사회 속에 동참해 파동을 만드는 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남은 숙제. 불교 환경연대는 조계종과 종단협의회 등의 적극적 지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동체 단위의 변화를 만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는 새해 포부를 전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제 보살의 지향이 개인적인 성불보다는 정토를 구현해서 다 함께 성불하는 자타일시 성불도를 지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지킨다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올해 4년째를 맞은 제두름이 겨울 먹이 주기와 버드나무 심기 생태 방생 운동 등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울산 함울산 백양사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종교화합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태화문화진흥원은 중구 성안동 백양사 경내 마당에서 크리스마스 축하 이웃종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는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산홍스님과 울산대리구장 김영규 안셀모 신부, 울산대리구 선교사목국장 김영훈 미카엘 신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룡사 어린이 합창단과 YWCA 여성 합창단, 가수 최백호 등의 합창 축하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케이크, 캔들 만들기 등의 체험 부스와 트리, 포토존 등도 마련됐습니다. 천태종 서울성룡사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연을 열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어울림의 장을 선사했습니다.
성용사는 서울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주지 세훈 스님을 비롯해 사회부장 계문 스님, 이성헌 서대문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나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천태연합합창단과 마하연 실내악단 등이 참여한 음악회는 찬불가와 클래식, 국악공연 무대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성용사 주지 세훈 스님은 이번 행복나눔 음악회가 코로나19와 바쁜 일상에 지친 심신을 잠시나마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감로봉사회 산하 연불공덕회 1기 수료식이 대구 금용사복지관에서 봉행됐습니다. 수료식에는 감로봉사회 회장 만경 스님과 진휘 스님, 다정 스님 등 지도법사단 스님들을 비롯해 32명의 수료생이 참석했습니다. 수료생들은 지난 10월부터 연불스비와 시다림, 입관체험 등 12차례에 걸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했으며 앞으로 망자의 극락왕생과 사별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 감로봉사단에 있는 연불공덕회 여러분들의 일기인데 여러분들은 대구 최초로 대가불조로 구성된 연불공덕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길은 진정한 보살에게 병고에 신음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난 6월 결성된 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가결사체 대구 감로봉사회는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호스피스 활동과 병원 법회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불교계 자비 나눔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에선 외국인 노동자와 청년불자들을 위한 성품, 장학금 전달 등이 이어져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시를 중심으로 가야사와 가야불교 연구복원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야문화진흥원이 지난 20일 동짓날 연하사에서 지역 내 외국인 돕기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진흥원 소속 사찰들이 십시일반 보시한 것으로 팥죽과 마스크 핫팩 등이 담긴 300세트의 성품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에 전달됐습니다. 또한 가야문화진흥원은 이날 지역아동센터와 동상동 행정복지센터, 동상시장 등에도 1200세트의 성품을 전달하며 지역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함께했습니다. 가야 문화 진흥원의 소속 사찰 스님들과 또 일하다 주기 도민 스님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신도들이 부처님의 자비나무를 실천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실천을 하는 그런 좋은 인연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쌍계총림 쌍계사 말사인 통영용화사는 지난 23일 음력 12월 초하루법회 봉행 직후 인재불사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5명의 장학생들에게 150만 원의 장학금과 불교 성전이 각각 전달됐습니다. 용화사 주지 종목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행복한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나이가 드는 시간으로 자기 것을 할 것을 조금 내주고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을 알고 평생을 그 삶이 얼마나 즐겁고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말사인 거제 신강사의 경우 지난 23일 거제시청을 방문해 10kg들이 100포에 자배살을 기탁했습니다. 자배살은 신강사 주지 선한 스님이 직접 마련한 것으로 스님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비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공주 신원사는 20일 계룡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비햇살 10kg 108포와 라면 50상자, 성금 2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습니다.
이번 자비 나눔에는 신원사주지 중하스님과 각성스님, 김만중 계룡면장을 비롯해 신원사 종무실장과 신도들이 동참했습니다. 연말 연시에 잘 그분들이 넘기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 면이 또 다른 면보다가 면민들이 다 그런 분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김만중 공주시 계룡면장은 쌀과 라면을 계룡면 31개 마을 다문화 가정과 독거 노인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불모산 성주사가 이민년 동지기도 해양법회를 봉행하고 새해맞이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성주사는 1인당 50만 원씩 20명의 지역 내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1천만 원을 성산구청에 기탁했습니다. 또한 성주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1,000kg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 세상 고통에서 달아나르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늘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기를. 주변에 도반이나 어려운 사람이 힘들 때 함께 있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 그것이 보리심으로 회개하는 길입니다. 경남 통영시 불교 사업연합회가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이 모이는 샘에 냉온풍기를 기부했습니다. 사랑이 모이는 샘은 현재 정부와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통영불교계는 이번 사업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통영불교계는 지난 10월 정부와 교육장 조성을 위한 시설 철거 작업을 직접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모이는 샘의 정부와 교육장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시설 내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장으로 올해 안에 이제 잘 정비를 해서 올해 안에 문을 열고자 그래 생각하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특수학교 아이들도 가다가 방과후에 내려서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뭐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 처한 스리랑카 국민들을 돕기 위한 쌀 보내기 캠페인이 한국불자들의 동참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스리랑카 이주민들의 신행 공간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스리랑카 쌀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모두 6천여만 원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후원금은 스리랑카 25개 지역의 48개 강원과 사원에 전달됐고 지역 주민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됐습니다. 후원금 6천여만 원 가운데 한국 사찰과 스님, 불자들이 모두 5,700만 901원을 모여냈고 마하위하라 사원에서 300여만 원을 보탰습니다. 이번 지원은 본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 사원으로부터 미리 신청을 받았고 25개 지역 사원과 48개 강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마하위하라 사원은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가 제주 반야사에서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시상식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2회째 열린 이번 행사는 사진을 매개로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고 묘비명을 짓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 가운데 이사장상은 김이룬, 김정희, 나카츠루 미사코, 안지혜 씨가 수상했고 의장상은 김성년 씨, 도지사상은 허은석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태허 스님, 우남 김성숙 선생을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BBS 불교방송에 의해 제작 방송됩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는 B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자유롭고 행복한 새나라를 꿈꾸다 대한의 혁명가 우남 김성숙이 오늘부터 28일까지 BBS TV 채널을 통해 사흘 연속 방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남 김성숙 다큐멘터리의 BBS TV 방송 시간은 오늘 오전 9시, 내일 오전 11시 30분, 28일 오후 8시 30분 등 세 차례입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의 삶과 사상을 새롭게 조명한 이번 다큐멘터리는 우남 선생이 평생을 헤어져 살며 그리워한 중국의 가족 이야기를 손자인 피아니스트 두닝우 씨의 목소리로 소개하는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태어 스님 우남 김성숙 선생은 1898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나 19세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서 출가했고 이후 만해 스님과 함께 3.1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간화선 수행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음관 수월선원장 청운 스님이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수행 안내서를 편했습니다. 청운 스님의 신간 나를 찾아가는 길 이먹고는 스님의 실참 수행과 전법 과정을 바탕으로 누구나 생활 속에서 화두를 들고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운 스님은 간화선 이먹고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반야의 지혜 광명을 그대로 살려 쓰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업장 소멸을 통해 성불을 이루게 하는 처방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운 스님은 책 출간을 기념해 부산 범어사와 대구에 이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청운 스님은 경어대선사의 법제자 수월 스님의 증손 도천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화엄사 조실 명선 스님에게 계를 받았고 현재 해능국제불교대학 교수와 남양주 선제사 주지 음관 수월 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6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